잠시 인사소개에서 빠진 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원주시 을지구 송기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. 이정동 도의원님 오셨습니다. 김명석 시의원님 오셨습니다. 다음 축하 공연은 원주 신협 문화교실 합창단 백원순 단장님의 35명의 합창이 있겠는데요. 여기 그 반주를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. 플라이밍 원주 동아리 기타 반주가 있고요. 태기무용단의 김미익 단장님께서 아리랑 처녀할 때 멋진 춤을 보여드리겠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여기 원주 신협 노래교실 동아리들이에요.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로 오랫동안 굳은 일 다 하시다가 나이 좀 드시고 어디 좋은 거 없나 하고 노래교실 찾아오셨는데 꼼짝꼼짝 배워서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그런 노래교실 말고 봉사하자고 합창단 만듭시다 했죠. 근데요 아직 떼창이에요. 제 창입니다. 옷만 갖춰 입었어요. 예쁘게 봐주셔요.
이쁘다. 일주일만 준비했어. 일주일 동안 38부터 77세까지 있습니다.
원주 신협 문화교실 합창단 여러분께 아름다운 연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박건호 가요제는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하신 곡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부르신 곡들이 다 박건호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.